드릴까 하는데요. 약간 우리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적지 않다 보니까 약간 파로마! 약간 이런 느낌. 파로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펜트리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오늘 목소리가 우렁찼죠?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아, 저만 조급하더라고요. 아니, 좋아서 좋은 집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영상을 보니까 재밌게 저만 조급하더라고요. 네, 조금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은 조금 조급하게 움직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큰 쓰임새가 있는 포인트고, 구두 주걱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 주나요? 아, 드릴게요. 드릴게요. 뭐 맨날 주나요? 그놈의 주나요? 주나요는 아, 드릴게요. 근데 손님이 많이 오는 아파트 현장이다 보니까 구두 주걱 같은 경우에 비치를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어, 여기 해가 굉장히 잘 시원하네요. 지금 여기 테라스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동산TV의 박공인 중개사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우렁찼죠?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아, 저만 조급하더라고요. 아니, 좋아서 좋은 집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영상을 보니까 재밌게 저만 조급하더라고요. 조금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은 조금 조급하게 움직이시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게 이제 초등학교인데요. 지금 보시는 집에서 한 3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시는 방향이 이제 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인데 중개사님이 찍어주시는 곳에 이제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청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7호선 부천시청역을 이제 이용하시게 될 것 같고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이나 강서구 쪽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7호선 이제 부천시청역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된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오늘 보실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이제 팔도 유랑단 스타일이에요. 건축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다 분양이 끝나버렸어요. 빠르게 끝나버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새로 오픈한 아파트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집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한 번쯤 중동역 바로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천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었어요. 다 이번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자주식 100% 주차이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축 빌라보다 가격이 더 싼 신축 아파트인데요. 못 지은 집이 아니고 작지도 않아요. 면적이 80제곱미터예요.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면 32평형 아파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이즈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조급했습니다. 내부 들어가서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 팔도 유랑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커스 단인데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잖아요. 오늘의 건설 회사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동역에 있던 아파트를 분양을 끝내고, 부천역 앞에 있던 아파트를 분양을 끝내고, 이제 새로 여기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인테리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인테리어적 신경을 많이 썼고요. 지난번 중동역, 부천역에 있었던 아파트와는 다르게 규모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규모가 크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빌라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월이고요. 제가 아까 이미 들어와서 먼저 여쭤봤는데 이 새로운 스타일의 이런 재질의 뭐 템바보드 목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타일인 줄 알고 이렇게 만져봤었는데 목재라고 하더라고요. 찍으신 김에 이것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멋있게 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 폭 한 번만 재볼까요? 한 4m 좀 안 되게 나오려나요? 네, 4m 나오네요. 4m 정도의 폭이고요. 지금 보시는 전체 호수가 다 앞이 트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답함은 없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창고 공간 같은 대피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쓰임새 있게 뭐 청소기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걸레 같은 거, 대걸레 같은 거 놓으셔도 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의 옵션이 조금 풍성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사실 요즘에 돈 주고 이렇게 식기 세척기도 다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거지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사각 싱크볼에 깊이가 좀 깊습니다. 이만큼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가 굉장히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한 6인용 정도의 병렬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전자레인지 밥솥 공간은 있는데 아까 중개사님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걸 레인지형 후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분리된 형태의 후드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레인지형 후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 좀 탐나네요. 이 작품은 제가 좀 탐이 납니다. 금 아니에요? 금 같아요. 진짜로 금 같아요. 제가 안쪽 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보실 방이에요. 사이즈가 이쪽 폭으로는 넓진 않아요. 이쪽으로 길기 때문에 제가 근데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좀 매력적이네요. 3m가 조금 안 되는 폭이고요. 베란다에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잘 치세요? 피아노 잘 한번 쳐보고 싶었다가 이게 사연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각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 보실 텐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 네, 2m80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을 두고 침대를 둔 모습이네요. 그 정도 느낌이고 이쪽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침대를 두고도 이제 옆쪽에 숨겨진 공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약간 우리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적지 않다 보니까 약간 파로마! 약간 이런 느낌 파로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팬트리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베란다 공간도 있었는데요. 이쪽도 수전을 뽑아 놓은 모습입니다. 공동 욕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공동 욕실 이렇게 조명 3색 터치식 조명이고요. 샤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샤워하기에 물튀김도 없을 것 같고 공간이 굉장히 쓰임새 있네요. 왜요? 19금? 19금이요? 우짱 가스, 우짱 가이지 19금인데 이제 현관에 들어오면서 앉아서 신발을 신으실 수 있는 공간.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잠시만요. 여하튼 불은 센서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 한 번만 껐다 켜볼게요. 네,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칸의 신발장,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큰 쓰임새가 있는 포인트고 구두 주걱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 주나요? 드릴게요. 뭐 맨날 주나요 그놈의 주나요는 드릴게요. 근데 손님이 많이 오는 아파트 현장이다 보니까 구두 주걱 같은 경우에 비치를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해가 굉장히 잘 시원하네요. 지금 여기 테라스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어디서 이렇게 솔솔 들어오나 했더니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이 벽 색감의 벽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쑥색 같은 색인데 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호불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한 10 중에 8 정도는 좋아하시고 2 정도는 별로예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꿔주시나요? 바꿔드릴게요. 그놈의 해주나요? 주시나요? 질문 진짜 해드릴게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공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화장대와 안방 욕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대에 옆에 장이 달려있어서 굉장히 쓰임새 있을 것 같고요. 안방 욕실도 샤워가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거실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쑥색 벽지 앞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바꿔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마음에 안 들면은 사지 말던가. 그건 아니고요. 시스템 에어컨, 무풍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요. 이 벽지를 흰색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다시 설명드리고요. 지금 오늘 보신 이 아파트가 진정한 아파트거든요. 진정한 아파트에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분양을 잘 마치고 오는 건설 회사예요. 그만큼 잘 짓고 모든 면이 다 맞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사실 빌라보다 더 싸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빌라가 비싼 게 아닌데도 아파트가 더 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계신 자본금이 1,000만 원 정도만 있으셔도, 1,000만 원입니다. 가지고 계셔도 입주를 가능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주차까지도 너무 완벽하고요. 위치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점수를 9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최고점으로 치는 게 거의 98점인데요. 정말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만한 대안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꼭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이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뭐 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돼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영상 찍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공유하기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 지인분들이 굉장히 더 좋은 집을 마련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